여기가 Vin Wonders네요. 저는 Vin Wonders는 이 놀이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 않고 Vin Wonders에서 순환 버스를 갈아타고 Grand World로 가겠습니다. Vin Wonders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근데 건물은 전부 통통통통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환버스죠. 시내버스죠. 저거 타고서 시내에서 빈퍼 사파리, 빈 원더스, 그 다음에 그랜드 월드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아, 여기 빈 원더스입니다. 빈 원더스. 빈 원더스에서 버스를 타고 그랜드 월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그랜드 월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 밥집 많네. 여기서 버스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버스다. Free tour Grand Wall. 이런 버기가 있네요. 트램. 여기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기가 정문인가 보네. Welcome Grand World 써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대문이 쫙 있네요. 저희를 태우고 온 버스가 지나갔고요. 여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에는 뚝뚝샵, 파킹, 레전드 스퀘어, 카니발 볼로바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여기 마사지도 있고. 아, 저쪽이 진짜 입구구나. 이쪽이 그랜드 월드의 파킹이고 저쪽이 진짜 입구네. 이 앞에 상가에 보면 풋 마사지도 있고 무슨 식당도 있고 뭐가 많아요. 여기도 구경해 볼 만하네. 발 마사지 한번 받고. Vin Pearl Grand World의 정문입니다. 정문. 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그랜드 월드에 가고 싶다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정보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정문입니다. Grand World. Grand World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카네일이 있습니다. 베니스 같네요. 베니스 같아요. 쭉 걸어가면 포 하노이, 나항 포 하노이라는 쌀국수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요기를 하려고 합니다. The Grand World인데 식당 뭐 한전소 엄청 많아요. 포 하노이에 가서 요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코코넛과 메뉴. 어우, 코코넛. 태국에서 먹는 거하고는 영 다르네요. 제가 주문한 포 하노이 비프. 소고기 국수입니다. 포 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국수를 제조하세요. 와, 여기 파.
네, 숙죽. 그리고 여기 국수 만드세요. 코코넛 만들고 계십니다. 하일랜드 커피 가 있고요. 쭉 오니까 여기 워터 택시 타는 거 있어요. 워터 택시. 멋집니다. 이렇게 보면 베니스네. 베니스. 베니스를 완전히 카피해 놓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랜드 월드의 이 운하 이쁘긴 이뻐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왕복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쁘긴 이쁘네요. 이 시계탑이 그랜드 월드를 베니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작은 호수에 여기서 분수쇼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세팅이 되어 있네요. 곤돌라들이 분수쇼 앞에서 돌아가 갑니다. 왕복을 하러. 아유 멋집니다. 멋져. 베트남 사람도 많고 베트남 사람이 더 많네. 고등학교보다. 연못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저기 구름다리, 우주선 같은 구름다리가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연못인데 레이저쇼를 여기서 하죠. 분수쇼, 레이저쇼. 그리고 그 앞에 식당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시계탑. 이쁘긴 이뻐요. 멀리서 보면 이뻐요. 가까이서 보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Grand World Indochine Fukuoka. 사람들이 시계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네요. 여긴 Crazy Crab 이라는 식당이 있고 이렇게 조각상이 있는데 와 여기 진짜 저의 느낌은 돗대기 시장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가라오케, 마사지 여기 노점상들 그리고 이렇게 시계탑을 배경으로 하는 베트남 사람들 사진 찍고 시티 게임스 들어가면서 보면 이렇게 시계탑을 배경으로 사진 찍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